대통령령으로 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수성경찰서가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수성경찰서가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에 접수된 조합원 보상금 횡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의 이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재정 시행에 따른 수사 실무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에 접수된 진정 내사 사건의 경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사 지휘로 볼수 있으므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검찰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이 검사의 내사 및 진정에 대해 이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검경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찰과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